조그만 이끝 이양을 인해서 부모를 버리고 도망다니고 피해다니면서 유락천외라 저 하늘 끝에 유랑생활을 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거지생활을 했다 이 말이지. 기도왕반 나인산이며 몇 번이나 아상 인상 그 높은 산에 왔다 갔다 했으며 지잘난 맛에 지똑똑한 맛에 다 모두 주위 사람들하고 등지고 다 떠나버리고 몇 번이나 출몰 은혜하 준고 몇 번이나 은혜와 사랑의 물 가운데에 빠졌다 나오고 나오다 빠졌던 거. 세상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울고 불고 서로 만나고 또 헤어지고 이런 자기 본래 살림살이를 모르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서 달라붙다 싫어하면 또 헤어지고 또 만나고 헤어지고 덧없이 그렇게 그런 세월을 얼마나 그렇게 은혜 가운데에 나왔다 빠졌다 했는고. 그러면 홀본 양의 지시야야 문득 어진벗의 지시를 만나서, 어진벗이란 말은 금강경 어진벗의 지시를 만나서 답드 항상스럽고 항상 즐거운 집 고향에 밟아서 고향의 부모 품에 안기니까 시지 성년 생사로에 비로소 옛날 나고 죽는 생사의 길에 헛되이 백천이나 되는 한가로운 시간을 허송세월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시지 알았더라. 진즉 불법을 만나고 금강경지를 깨달아서 살았더라면 남을 이렇게 원망하고 남을 이렇게 물어뜯고 어떤 그런 행복을 밖에서 찾으려고 그렇게 했던 생활을 안 했을 건데 금강경을 늦게 만났지만 그동안 너무 긴 세월 속에 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러갔구나. 뜻을 이미 알았을 때는 세월이 너무너무 흘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규봉 두째 번째는 마음이 청정해서 실상의 이치에 기합하게 된다. 금강경을 읽으면 아상인상 중생상을 없애가지고 아공 법공을 얻기 때문에 마음이 청정해가지고 실상의 기합에서 모든 공덕이 갖춤을 해서 금강경이야말로 너무너무 수승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문에 두르니 천은 정이 밝혔다.